자, 수열 AN이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죠. AN과 AN 플러스 1에서 AN 플러스 1이 크면 AN의 두 배에서 AN 플러스 1을 더한 게 AN 플러스 2고. 근데 만약에 AN이 앞에 게 크면 AN 플러스 1과 AN을 더한 게 AN 플러스 2야. 이런 조건에서 A32, A6이 19가 되는 모든 A1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출발은 일단 A1을 문자로 놓고 풀면 좋겠어. 근데 가능성이 좀 많아져요. A1 다음에 A2를 구하고, A2가 또 A1보다 큰지 작은지 가능성을 열어야 되니까 경우수가 너무 많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 A1부터 가는 게 아니고 A3부터 가도 관계없잖아. A3부터 가서 A6이 19가 되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좀 줄어들 거니까 거기에서 뭐죠? A4나 A5를 구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내려가면 되니까요. 자, 우리는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A3이 2야. 그럼 A4가 A3보다 크다 작다 나누면 A5가 나오는 거잖아. A4를 X로 둬요. 그러면 여기서 가능성은 2하고 X하고 누가 커?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된다면 A5는 어떻게 돼요? A5는 앞에 거두 배에서 뒤에 더하니까 얘두 배에서 뒤에 더하니까 4 더하기 X잖아. A5는. 됐죠? 그 다음에는 A6까지 구해야 되잖아. A6은 이제 A6 하려면 뭐다? A4를 X로 뒀어가 좀 헷갈렸네. 이렇게 두면 A4가 크냐 A5가 크냐 보면 A5가 큰 거죠. 왜냐하면 두개 빼면 4니까. 그래 되니까 A5가 크니까 어느 조건을 만족해?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잖아. 그래서 A6은 앞에 거에 두 배에서 앞에 거에 두 배에서 나머지를 다 세워야. 얘가 얼마래? 19가 돼요. 자, 그러면 3x는 15잖아. 그럼 x는 5가 나오네요. 그래서 얘가 5. 그다음에 얘는 5가 되니까 5. 그러니까 9가 되네요. 그다음 할까? 얘가 더클 대로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만자 A1을 구하나 일단 판단은 좀 그래. 자, 그러면 일단은 요 가볍게 한번 할게요. 두 번째 조건이 뭐다? 2라는 게 X보다 클 때잖아. 클 때는 A 얼마는? A5는 두 개를 더한 거잖아. 그냥 단순히 두개 더하니까 2 더하기 X예요. X가 뭐냐? A4잖아. 그럼 A4가 커, A5가 커. A4가 X고 A5는 X에다가 2를 더한 거니까 A5가 크니까 위의 조건을 또 만족하잖아. 그래서 A6은 A4의 두 배에다가 A5를 더한 거예요. 이게 얼마래? 19래. 그러면 3X는 17? X는? 3분의 17이야. 얘가 얼마야? 3, 6점 얼마잖아. 그러면 이 조건은 만족해? 아니지. 그래서 이 경우는 없다. 이거야. 자, 계산 맞지? 2 더하기 X. 2 더하기 X에다가 2에다 X에다 2 더하기 X의 두 배에다 2 더하기 X 더한 거니까 3X. 자, 이건 아니니까 이제 이 조건 있잖아요. 이 조건만 있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다 무시하시고 다 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정리를 하면 현재로서는 얼마? A3이 2고요. A4가 얼마? A4가 5라는 걸 찾았다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돼? 모든 A1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제 판단은 A4를 구하기 위해서는 A2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첫째 어떻게 돼? A2가 뭐보다? A3보다가 작거나 같을 때는. 그렇다면 5는 A4잖아. A2의 두 배에다가 여기 있는 A3을 더하니까 A3이 얼마? 2잖아요. 그래서 A2, A2는 3이고 A2는 얼마?
2분의 3이지. 이제 A1 구할 차례잖아. 자, 됐지? 자, 그래서 다시 적을게요. 적으면 A3가 2고, A4가 5고, A2가 2분의 3이에요. 자, 이 경우니까 또 A1을 구해야 되니까 이 경우에서 또 첫째 A1이 A2보다 작으면 2는 앞에 그 두 배, 2A1에다가 얼마? A2를 더하니까 2분의 3이잖아. 그러면 2A1은 얼마? 2분의 1. A1은 4분의 1이야. 4분의 1은 요조건 만족해? 얘가 2분의 3이니까 만족하잖아. 그래서 A1은 4분의 1 나왔어. 자, 천천히. 그 다음에 이 조건은 다 했는 거잖아요. 아닌가?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되나? 두 번째. 아, 힘들어. A1이 더 크대요. 더 크면은 3은, A3은 2잖아. 이거는 둘이 다 한 거잖아. A1에다가 A2를 다하니까 2분의 3. 그러면 A1은 얼마? 2분의 1이잖아. A1이 2분의 1이고 A2가 2분의 3이니까 이 조건 만족해요? A2가 더 작아야 되는데 A2가 더 크니까 이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 해결 끝. 그래서 결과적으로 A1이 4분의 1이라는 거 나왔음. 자, 그래서 여기는 A1이 하나 4분의 1로 나왔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색깔 좀 다른 거 해야 되겠지. 힘들어하지 말고 이걸 까. A2가 만약에 A3보다가 크다면 A3는 2예요. 그럼 A3는 2는 어떻게 돼? 얘가 더 크다면 둘이 더한 거잖아. A2 더하기 A1이고 A2가 얼마냐? A2가 잠깐 뭐야? 얘 바보였지. 잘못했지? 자. 경우수가 많아가지고 많이 헷갈려요 지금. 자, 다시 이래 되면 A4는 어떻게 돼? A4는 앞에 게 크면은 그냥 다음 게 A4가 되잖아. 그래서 A2 더하기 A3고 얘가 2예요. 얘가. 그러면 A4가 얼마? A4가 지금 현재 5잖아. 5. A2는 3이잖아. A2가 3이니까 이 조건 만족하죠. 어, 됐어. 이제 어, 힘들다.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할 일은 이제 A1을 구할 차례야. 또 A1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A2 나오고 A3가 나왔어. 됐죠? 지금 A2 나왔고 A3가 2라고 나왔어요. 이제 우리는 A1을 구할 차례. 그럼 첫째, A1이란 놈이 A2보다 작거나 같으면 A3는 3은 A3는 2는 A1의 두 배에서 A2를 더한 거니까 3. 그럼 A2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 A2가 2니까 성립하잖아. 그래서 예, 마이너스 2분의 1 됐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속 경우를 나누어서 힘든 거야. 두 번째는 A1이 A2보다 더 크면 A3는 둘이 다 한 거였잖아. A3가 얼마? 2였고 A2가 3이었고 따라서 A1은 얼마?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A1이 마이너스 1이고 A2가 얼마야? 2였잖아. 얘는 만족하지가 않지. 따라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나오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 2번이 답이 돼요. 자, 일단 이 문제, 특히 점화식과 관련된 문제들의 특징들을 보면 이런 유형 많이 나오잖아. 근데
첫째 항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진짜 첫째 항부터 둘째 셋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뒤쪽에서부터 가도 되고 거꾸로 내려와도 된다고. 천천히 앞에서 올라갔을 때 경우수가 굉장히 많아서 힘들 수가 있다고. 이걸 잘 판단해 주시고 하라고. 그 다음에는 뭐야, 이거 할 때 힘들잖아, 그러면 딴 문제 풀고 다시 돌아와도 된다고. 이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안 돼요. 다시 돌아오면 풀릴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